미각과 후각존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군뱅이 분말을 넣고 막걸리 술빵을 만든 거예요. 이거 군뱅이면 흰젓박이 꿀맛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농업박람회 2024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왔습니다. 아 제가 농업인은 아니지만 바로 이 안에 있는 곤충산업, 제가 곤충에 또 종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교육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가지고 한번 왔는데 또 무료래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또 안 가면 또 섭섭하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아 입장했습니다. 우와 우와 농업박람회라 해서 조금 농기구 이런 게 있을까 했는데 농업이 저랑은 그렇게 엄청 크게 관련은 없지만 제가 곤충 산업을 이제 수들이 있어가지고 보러 왔는데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야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바로 그 지형벌이라고 하는 호박벌 기르는 그런 구성 같거든요. 이야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냥 농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수동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스마트해져가지고 키우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와 이건 뭐야? 와 이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작물 사진 촬영해서 자동 네. 분석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이걸로 과일이나 이 엽에 과폭이나 과장 같은 걸 자동으로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기계가 농업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데이터 연구용이나 이런 데 쓰이기도 하고. 오. 아 그리고 여기도 되게 특이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들 보통은 그냥 땅에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둥글둥글하게 해서 기르네. 이야 대박이다.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되는 농기계래요. 이거 좀 비싸긴 하겠지만 이야 농업박람회 오니까 이런 것도 보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사비 스나퍼팜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신기하네요. 이거 화분에서 하나씩 기르는 거고 실제로 살아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논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쭤봤더니 예전 같은 경우에 그냥 땅에 그냥 바로 심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펀지인데 여기 보면 설비가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양액을 통해서 스펀지에 먹여서 이 식물이 먹게끔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옮겨서 심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와 이것도 신기하다. 현미경으로 한 차원 높은 미래를 경험하세요. 지금 현미경으로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검은 게? 선충이에요. 아 선충이에요? 와 그냥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면서 이게 병해충을 치료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겠네요. 오우 막 움직인다 진짜. 진짜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진짜. 세상 생각지도 못한 거. 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신기합니다. 시스템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업체들이 다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야 한국 마사회에서도 나왔네. 네, 포니라고 하는 좀 작은 말이잖아요. 아유 귀여워라. 자 근데 제가 오늘 실제로 농업박람회를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곤충산업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여기가 진짜 정말 유용하고 배울 점이 많고 볼 게 많아서 왔습니다. 우와 이거 만져도 되는 건가요? 예. 우와 이거 이게 일반 누에인데 색깔이 여기 뽕잎가루를 섞고 신약 사료에다가 신색소를 섞어서 먹기 때문에 아 이게 먹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변했어. 아 진짜요? 이거 한 마리씩 모아봐야겠다. 여러분들 색깔이 엄청 많은데 네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누에라는 건데 여러분 누에 아시죠? 오 야 제가 예전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식용색소로 얘네들은 이제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먹이에다가 색소만 넣었을 뿐입니다. 사람들도 식용색소 많이 먹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고추를 만들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실제로 실을 뽑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누에다방 실로 이제 명주실이라 해서 옛날에 옷감 재료로 많이 쓰였는데, 와, 누에다방이 실제로 지금은 많은 파충류들이나 조류의 먹이로도 쓰이고 있어요. 오, 너무 신기하다. 우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명주나방, 이야, 여기 보시면 누에나방의 고치입니다. 근데 굉장히 단단하고 가벼워요. 오, 이거를 쫙 풀면은 이제 실, 옷감, 실이 나오는 거죠. 오, 여기 곤충도 있다. 오, 뭐야, 넓적 사슴벌레. 이야, 이거 엄청 큰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반려곤충이잖아요. 반려곤충인데 이제 식용이랑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곤충들이 많아요. 방금 누에나방은 사람들한테 이로운 애들이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육 반려곤충. 야, 톱사슴벌레도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슴벌레. 야, 얘네가 턱뼈니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이쁘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사육사는 호전적이지는 않아요. 우와, 왕사도 있네. 심지어 와이드 젤리, 비싼 거를 먹이시네요. 이야, 좋다. 왕사슴벌레. 얘네가 좀 희소하잖아요. 이제 제가 많이 채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 이야, 톱사슴벌레 다음으로 좋아하는 장수풍뎅이.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 포샷 한번 찍어봤습니다. 반려곤충도 여러분들 많이 길러보세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밀리패드도 있는데, 이야, 오랜만에 본다. 이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에 서식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얘네가 실제로 채식을 하거든요. 물론 동물의 사체도 조금씩 뜯어먹긴 한데, 자연에서는 보통 낙엽 그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나무랑. 그래서 바르뚜껑을 먹게끔 두신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색깔 보소. 아, 그 실제로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코너도 있어서 좋다. 우와, 저런, 대박이다 이거. 근데 이거 놀라지 마세요. 우와, 우와, 여러분들. 섬에 서식하는 섬 풀무치인데 엄청 크죠? 이 내륙에 있는 풀무치 이렇게 안 커요. 제가 실제로 이 친구를 잡아다가 먹어봤는데 실제로 군 고구마, 호박 고구마 맛이 납니다. 정말 맛있는 곤충이에요. 실제로 곤충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풀무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곤충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생태계에 이제 중요한 먹이사슬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열매나 과일 같은 수정을 수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곤충들도 많고, 실제로 곤충을 이용해서 식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야, 정말 특이해요. 여기 보면은 벅스독이라서 했죠. 강아지 사료 만들 때도 쓰고. 이렇다니까요. 이게 동물들 사료, 슈가글라이더 이런 거 써있네요. 햄스터도 먹여도 되겠고. 네, 그러니까 곤충들은 사람이나 다양한 생물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일부분 하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 너무 징그럽다, 뭐 안 이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곤충을 이용해서 표본이나 인테리어도 하고요. 야, 곤충 산업권 여기 좋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촉각으로 만지는 곳도 있지만 미각과 후각존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인 것 같은데, 여기 곤충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아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지금 곤충을 이용해서 어떤 거 만드신 거예요? 아, 여기 메뉴가 있는데요. 고소해라고, 그 갈색거절이 일충을 우리가 이제 애칭으로 고소하다 그래가지고 고소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고소해를 넣고 쿠키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애들이 지금 잘 먹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네네네. 여기 초콜릿, 쿠키, 이거는 분뱅이 분말을 넣고 막걸리 술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밀엄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고 군뱅이로 먹어볼게요. 이거 군뱅이면 흰점박이 꽃무지인가요? 네,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이 군뱅이에요. 아, 여러분들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 똑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곤충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맛이 변화하든가 뭐 특별하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군뱅이 그냥 추가됐다고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양분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죠. 오,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죠? 박사님 만드셔서. 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고소의 분말을 넣고 만든 떡볶이예요. 저 진짜 딱 하나만 먹어볼게요. 네네.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제가 밀엄 하나 먹으면 올라오는데, 이거는 분말가루라고 하시니까.
와, 만다천은 다 먹고 싶다. 진짜 맛있어요. 아, 인기가 엄청 많아요, 진짜. 근데 먹었는데 정말 맛있고, 또 다른 뭐 이렇게 곤충이 들어갔다 해서 뭐 또 다르게 뭐 맛이 추가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벤트를 하는 존인데, 여기는 어떤 걸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는 곤충 사생대회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5일에서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현장 같은 경우는 농업박람회 곤충상황학관에서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데, 요 QR코드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홈페이지 QR코드 들어가시면은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아, 그 도화지 폼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네. 곤충 그림 잘 그리세요? 곤충 그림이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도화지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저기 QR코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대요. 이 규격에 맞게 여기다가 그려서 이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헤라클레스예요. 아, 끝! 아이, 1등 하겠네. 아이, 여기 보면은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상금이 엄청나요. 이거 저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게 체험단 모집인데, 여기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부스에서 이 오각충만 패키지를 체험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곤충과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직접 참여해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먹을 것도 있고 유용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데 공짜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여러분들 상품 1등은 제 거네요, 여러분들. 아이, 와, 그리고 이것도 몰랐는데 곤충으로 사료 만드는 협회도 있었네요. 와, 진짜 반려곤충뿐만 아니라 사료, 와, 곤충이 진짜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오, 그리고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보면 이 곤충 산업이 여러분들 그 14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잔순댕이 유충도 실제로 먹잖아요, 여러분들. 식용곤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제적 가치가 곤충 판매하는 게 450억. 오, 지금은 2년 더 늘어났으니까 더 늘어났겠죠. 식용곤충이 여러분들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 아셨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소는 20%인데 곤충은 50에서 80%. 제가 봤을 때는 헬스 하시는 분들 곤충 드셔야 됩니다. 아, 이 농업박람회가 매년 열릴 건데 아마 곤충산업관 매년 있을 겁니다. 저도 매년 와서 볼 거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박람회 제가 지금 다 둘러본 게 아니거든요. 아, 여기서도 나왔네.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도. 아,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게 여기 있네. 곤충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곤충 없으면은 아우 막 무서워, 더러워, 징그러워 이렇게 하시는데, 지구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누에 나방 있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옷도 만들고 영양분도 좋고요. 자, 곤충이 이제 사람한테 굉장히 이롭기도 합니다. 물론 해충들도 있는데, 이 해충에 대한 거는 요리 여러분들 바로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사실 그 친구들도 하나의 다생태계의 한 일부분이긴 합니다. 맞아요. 아, 이거 고마움을 모르는 공기와 같대요. 와,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데 맨날. 에이. 자, 이번에는 3층입니다. 3층에 조금 특이한 것만 보고 촬영하도록 할게요. 우와, 이거 되게 이쁘게 돼 있다. 요즘에는 식물을 그냥 이렇게 한 단에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단으로 층을 나눠서 이렇게 키우는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10단이면은 100평이잖아요, 1단으로 했을 때. 근데 10평만 해도 10단으로 하면 100평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물이 흐르는구나. 와, 좋다. 이거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물이 결국에 맨 위층부터 돌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물이 다시 펌프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이 아래에다가 어떤 생물들을 키워서 생물을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직 농법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와, 여러분들, 근데 여기 와서
이 농업이나 이런 곤충산업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와보십시오. 진짜 너무 잘 돼 있네. 요즘에 점점 이제 시골에 있는 젊은 분들이 다 도시로 나가고 수도권으로 가다 보니까 인력이 점점 부족한 시점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난 진짜 할머니신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여우시다. 아, 이거를 이렇게 할머니들이 키운 거를 이렇게 판매도 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농업박람회 나중에 꼭 참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곤충산업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벤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구경할 것도 있고 먹거리도 공짜로 주고 이벤트 당첨하면 상금까지. 이 곤충산업이 점점 커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반려로서 또는 관상으로서 또는 먹이로서 그리고 굉장히 자연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마 곤충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직업으로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